6.25 전쟁 당시 인민군에 의해 납북된 주민들이 충북에도 상당합니다. 하지만 아직까지 신고가 덜 돼 실제 납북자로 인정받은 사례는 추정되는 숫자에 비해 상당히 적습니다. 허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. 1950년 6.25 이후 3년여간 인민군에 의해 영문도 모른 채 북으로 끌려간 젊은이들.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버지였던 장정들은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. 잠깐 다녀오겠다고 나간 남편 홍범표 씨와 60년 넘게 생이별 중인 이인호 할머니. 생사는커녕 사진 한 장조차 없어 얼굴도 희미해 그리움은 무뎌졌지만 북과 내통하는 것 아니냐는 감시와 연좌죄라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. 사닥 쪽에는 보고 싶고 뭐 만날 울고 좀 그랬지만 이제는 안 그래. 어디가 살아있겠어요? 살아있을 것 같지도 않아요. 납북 피해 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정부는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지난 4년 동안 3,635명을 납북자로 공식 인정했습니다. 대부분 농민이고 20, 30대였던 납북자는 충북에서도 인정된 숫자만 400명 이상,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. 그러나 1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납북자 가운데 현재까지 신고는 4,600여 건에 불과합니다.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 말이었던 신고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모집단에 비해서는 신고가 낮은 편이고요. 그렇지만 현재까지도 월 평균 90건 이상씩 꾸준히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. 그러나 납북자로 인정돼도 남북관계 경색과 북한의 비협조로 실제 생사를 확인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. 아마 2, 3년, 3, 4, 5년이면 벌써 다 분해가 돼서 산증이나 아마 없을 것 같아. 이런 자료에 의해서만 그저 얘기가 되지. 지금까지 확인된 납북자 가족 가운데 살아있는 미망인은 대여섯 명. 자녀들의 나이도 70대를 향해 가고 있지만 세월의 무게만큼 분단의 아픔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허지입니다.